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더요. 예, 됐습니다. 오늘 차량 프라이드 07년식 경유 차량입니다. 경유 차량이고 이 차량 오늘 오셔가지고 탄 D타입 한 개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고요. 올 1월 달에 매연 검사를 맡았는데 한번 50% 불합격 맞으셨고 다시 인젝터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정비를 하시고 하셔갖고 0%를 일단 통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장착 전에 한번 밟아봤더니 공회전을 해봤더니 매연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요. 이 차량은 조합 장착이 꼭 필요한 차량인데 일단은 탄 하나만 장착하시고 변화값을 보신 다음에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려고 합니다. 네,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 벽역 직진 쭉 한번 밟아보세요. 차가 힘이 좀 느껴질 거예요. 부드럽게 잘 나가는 느낌. 힘보다도 좀 부드럽네요. 부드럽죠. 예. 네. 그리고 고속 더 치면 이제 힘이 느껴져요. 이 힘이, 치는 힘이 상당히 좋아져요. 잠깐 밟았는데 벌써 80km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엑셀 뗐을 때 항속주행이 길어져요. 계속 차가 굼뜨고, 원래 좀 굼떴었을 거예요. 경유차다 보니까. 근데 굼뜸도 없어지고, 항속주행 거리는 늘어나고. 조금 좀. 예, 네, 그죠? 예. 네. 가셔가지고, 저 위에 가서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요 코스가 한 13km 정도 되는데. 큰데? 아, 없습니다. 헬스진이에요. 그걸 한 바퀴 돌고 나야 이제 좀 차에 좀 먹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타시면서 더 좋아집니다. 엑셀을 좀 덜 밟아도 힘을 좀 빨리 받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계속 직진입니다. 원래 면이 나오면 이런 언덕에서 힘쓰려고 밟으면 튀어나오거든요. 사장님, 매캐한 냄새는 또 라파플러스원 달면은 바로 그 냄새는 없어져요. 겨울 되면 그 냄새가 더 심하거든요. 겨울 전에 라파플러스원하고 조금 더 추가 장착하시면 차 편안하게 또 오래 탈 수 있어요. 네. 그거 하나만 들어가도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차가. 많이 부드럽네요. 많이 부드럽죠? 그죠? 엑셀 밟으면은. 네네. 반응도 빠르고요. 엑셀 밟았을 때 반응도 빨라요. 지금 120km인데 RPM 지금 2300 쓰고 있어요. RPM도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차가 네. 노후화되니까. 네.
많이 늘린 상태에서. 네네. 전에는 한 600 정도 했는데, 올해부터 네. 이게 거의 800 가까이 이게 지금. 네네. 지금 가서 한번 세워보시죠. 정차. 지라는 길에 상금만 보다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사장님은 영상을 한 편만 보고 오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른 것들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 것들을 많이 장착하셨던 분들이 탄 하나만 교체 장착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신차가 와가지고 하나만 다시 모두 효과 보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사장님도 뭐 달려고 마음 먹고 오신 게 아니고 네. 일단 한번 상담 받아보자 하고 왔는데 네. 저희가 탄 제품이 이제 요번 달 말로 이벤트 행사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이라도 하셔야 가격을 좀 뒤집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하나 하셨는데 예, 효과 보시면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네. 더 하시면 차는 계속 좋아져요.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할게요. 여기 매일 공사를 하네. 죽겠네 아주. 아, 저기 공사해요. 공사. 네. 왜냐면 지금 도로가 네. 연결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네. 네. 그러니까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단계별로 조금씩 하는 재미도 있어요. 할 때마다 차가 틀려지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네. 초행길이 아니니까 아까도 내가 타다 보니 쭉 한번 밟아본 거예요. 네, 잘했어요. 저 밑에 내려가서 이제 유턴해서 다시 매장으로 들어갈게요. 스레다를 밟으면은 네. 이게 좀 느낌이 네. 물론 뭐 뒤에서 내가 냉간에 스타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보다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좀 부드럽네요. 부드럽고요. 지금 경유차들이 얘기하시는 분이 탄 하나만 달고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냉간 시동시에 차가 안 나갔고 무겁거든요. 무겁죠. 근데 이제 며칠 타보세요. 냉간 시동시에도 무거운 느낌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달고도 변화를 네. 못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유턴입니다. 차를 네. 지금 이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안 타거든요. 매일쯤 타진 않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좀 한동안은 좀 타주시는 게 좋은데. 네, 한번 그냥 타보고. 예, 왜냐면은 타줘야지 이제 이슈가 인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타주시는 게 좋아요. 일부러 고속도로에서 고속도 한번 밟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까 보니까 EGR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넣더라고요, 이거를. 아니죠. EGR 쪽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아, 네. 그냥 트로틀 있잖아요. 아, 스로틀, 아, 스로틀 아, 한쪽에다 아, 넣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나중에 터보도 하나 더 들어가면 또 좋은데 네. 금액이 부담스러워 유턴? 예, 유턴하시면 돼요.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때문에 일단 하나 해보시고 금액보다도 네. 난 아무 준비가 네. 없이 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여기 평진대 오르막인데 약간 좀 밟아보세요. 좀 밟아볼까요? 네, 힘을 쭉 쓴다고요. 지하 변속도 부드럽게 바뀌고요. 지금 잠깐 밟았는데 벌써 80이에요. 형제 오르막인데. 이 가속력이 빨라진다고요. 원래 차가 네네. 가속력은 좋았고 다 원래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크게 불만을 안 가졌는데 네. 요 글레이드로 차가 좀 굶쳤어요. 좀 이렇게. 굶뜬 게 이제 많이 사라질 거예요. 여기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해서 내려가시면 돼요. 저희 매장까지. 네. 이제는 옛날 것처럼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아요. 서울시내에서 이제 앞에 들어오면 다 내가 넣어주고 네. 양분들도 많이 하는데 서울시내에서 달 때도 없고요. 네. 문제는 네. 이제 이게 1년밖에 안 남았죠. 올해 다 갔으니까. 네네. 근데 그때 가서 내가 이걸 폐차를 시키느냐 아니면 좀 더 타나 네네. 그게 이제 고민인데 네. 더 타려고 그러면 검사가 또 분명히 이게 매년에 걸릴 거라고 이게. 그렇죠, 그렇죠. 1차로 들어갈까요? 네, 1차로 들어가서 네. 계속 직진 가십니다. 저희 매장 지나서 이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제 갈등이에요, 이게. 차가 네. 돈도 몇 번 안 되는 차. 네. 지난번에 올 1월 달에 네. 그 맨 불합격 받았을 때 폐차시키려고 했어요. 네. 근데 돌아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타자를 가는 데가 지금 4개월밖에 안 되는데 타자 아깝잖아. 그래서 그럼. 한 번만 타자 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 타시면 되죠. 뭐 차 나가는데 문제없고 지금 잘 나가는데요. 차도 아직 하차도 탁탁 그래요. 지금 찍어서 때리는 것도 없고. 이 차는 비를 안 맞아요. 차고에다 넣었기 때문에. 네. 사는 데도 없고. 그니까, 깨끗한 데요. 네. 이제 키로수도 12만 밖에 안 되고. 그니까, 이 키로수도 전부 고속도로에서 다 올라간 거예요. 네. 원래 고속주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전부 뭐, 울산,
대구, 부산 뭐 이쪽 다니면서 다 계속 보는데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여기 70km 하나 있습니다. 저 밑에 신호에서 70km 구간입니다.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 어떻게 맞는 놈을 탄지. 잠시 후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엑셀 반응이 빠르잖아요 지금. 예, 그러네요. 예. 네. 아니 이쪽 빠르네. 부드럽네. 부드럽다니까요. 이렇게 바뀌어요. 더 내려갑니까? 네, 더 내려가야 돼요. 한참 가셔야 돼요. 계속 직진. 여기 직진차선 맞아요. 지금 110km인데 RPM이 2100밖에 안 쓰잖아요. 원래는 더 썼을 거라고. 그치, 더 썼죠. 네, RPM이 떨어진다고요, 달릴 동안. 그럼 RPM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저 RPM에서 힘을 다 쓰고 기아 변속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비까지도 도움이 돼요. 맞아요. 지금 엑셀 뛰세요. 지금 엑셀 뛰세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밀고 간단 말이에요. 저 멀리 신호 보고 이제 운전하셔야 돼요. 그죠? 계속 밀잖아요.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고. 네, 이렇게. 선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나요. 이걸 달게 되면 유속이 증강된 만큼 쭉쭉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잘 이용하시면 연비에도 좀 세이브가 좀 되고요. 지금 느끼는 네. 거는 네네. 악셀이 좀 부드럽다는 거 뭐 그거 정도인데 네. 이제 계속 좀 타봐야죠. 타봐야 이제 알겠지. 네. 말씀드린 대로 네. 타보시고 효과 모르겠다면 저희는 전액 다 환불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그 환불이 목을 떠나서 내가 아쉬워서 온 거니까 타보고 나는 근데 이제 이게 검사 갈 때 좀 돼서 단계별로 네. 매연을 잡아야죠. 네, 안 그러면 이제 폐차를 시키든지 뭐. 네. 지금 어제 오신 고객님도 소렌토 05년식이었는데 처음 우리 1년 전엔가 만났었는데 매연 새까맣게 나오던 차가 우리 거 조합장착하고 매연을 그냥 거의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1년 만에 가서 검사 맡았대요. 6%로 통과했어요. 그리고 0%로 통과한 차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원래 폐차를 해서 고민했었는데 앞으로 더 타시겠대요. 5년이고 왜 차 우리 거 많이 들어서 차 잘 나가죠. 이제 매연 안 나오죠 하니까 네. 우리 씻고 댕기는 신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차를 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폼을 잡는다든지 이제 그런 개념 없어요. 나도 이제 내가 차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탔어요. 네. 선생님 네. 경상도시죠? 예. 네. 어디십니까? 부산입니다. 아, 부산이십니까? 차를 내가 그래서 제대로 아버지가 프라이드를 하나 사줘가지고 그때 네. 아 프라이드가 아니라 폰이 폰이 사줘가지고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신호 내가 말. 회사를 가도 우리 부장님 뭐 전무님들도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네. 발단점이 내가 차를 타고 다녔다니까. 그러니까요. 프라이드 그때 당시 타고 다니셨으면 부자 아니면 프라이드가 아니고 폰이 그러니까 폰이는 폰이는 정말 아무나 끌고 다니던 차 아니었어요. 제가 78년도에 네. 아 그러셨구나. 그 차를 그동안 한 5번 바꿨지만 네. 타면서 내가 만족도를 느낀 거는 기아에서 나온 그 13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아트. 네, 피아트. 수입한 거. 네. 그거는 이렇게 보면 캐브레다가 네. 저속도 오줌을 고속도 오줌이 있어가지고 네. 고속도로에 가면 진짜 잘 나갑니다. 이게. 네. 근데 그 연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때는 기름값 싸니까 신경도 안 쓰고 타고 가는데. 그렇죠. 예전에 좀 그랬죠. 근데 그거 차 만족하고 그다음에 이거. 네. 그동안에 뭐 차만 싸구려 차만 탄 게 아니라 고급차도 내가 많이 탔지만 네. 저기서 유치는데 네네네 이거는 원래 차 처음에 여기서 유턴입니다. 예, 매장에서 인수인계 받으러 가가지고 네. 실망을 많이 했어요. 잠시 후 달달달달달달달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달리니까 소리가 없어요 이놈의 디젤이.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요거 지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네, 네. 뭐 일단은 지금 느껴지시는 게 있으니까 저 끝에 차선으로 들어가면 돼요. 네. 저 맨 오른쪽.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전화를 자주 주십시오 사장님. 예. 네 그리고 또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네. 수시로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예. 직진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